저는 일부러 인터넷상에 있는 공무원 수험생 학력이 절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보 공유를 한다는 이명 아래에서 거기를 들어가게 되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대 한 번 합격한 일반인정직 한승정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을 믿고 그리고 저만의 복습 방법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인강 한번 듣고 기본서를 우선 베이스를 두고 압축 해독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눈으로 한번 더 밟고 기출을 통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그래서 새로운 변형 문제를 통해서 사회독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고를 때 OT를 먼저 보고 그리고 커리큘럼을 보고 제가 선택한 선생님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조건 나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인터넷상에 있는 공무원 수험생 커뮤니티 절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보 공유를 한다는 이명 아래에서 거기를 들어가게 되면 똑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안 감을 더 높일 수도 있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 틀린다고 생각하면 바다 속에서 그냥 아무런 목표 없이 헤엄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절대 그런 커뮤니티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오히려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먼저 가서 여쭤본다는 등 정확한 루트로 제 궁금증을 해결했고 그리고 제가 유리 멘탈이에요, 되게. 그래서 시험 전날까지도 너무 불안하고 했었는데 불안하면 그냥 불안한 대로 뭐 슬프면 슬픈 대로 감정 컨트롤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 왜 나는 이게 잘 안 되지? 더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그냥 아, 나 지금 불안하구나. 한 번 더 기본서 보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면접은 처음이어서 아무래도 어떤 학원이 제일 잘 맞는지를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선 메가 면접 설명회가 있어가지고 설명회를 먼저 듣고 프로반을 결제를 했어요. 그래서 메가 면접 스터디에서 할 수 있는 기본 이론 같은 것도 배우고 마지막에는 최한티 교수님이랑도 한 번 더 모의 면접을 수업을 들었고요. 그리고 메가에서도 좀 힘들다고 생각했던 뭐 상황형 문제가 있는데 그건 제가 기출 문제를 계속 보고 저만의 툴을 형성을 해서 그걸 계속 반복하고 제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정형화되어 있다 보니까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보고서를 쓸지가 관건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어떤 문제가 들어와도 요리조리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보고서 틀을 만들었고 그걸 계속 체득을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 당일에 제가 메이크업 샵을 예약을 했었는데 노쇼를 당해가지고 그때 멘탈이 엄청 흔들렸었는데 아 그냥 또 액땜했다. 그래서 그때 긴장이 오히려 더 풀어졌고 그냥 해탈한 상태로 했더니 더 잘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믿고 여기 선택을 했는데 저는 전한길 선생님이랑 신용환 선생님 그리고 전효진 선생님을 믿고 그냥 바로 여기로 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유명하신 선생님이시고 그리고 각 선생님들마다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커리큘럼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OT 영상을 받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양이 되게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선생님을 다 믿고 왔습니다. 되게 시설은 쾌적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여름철에 시원하고 겨울철에 따뜻한 이게 되게 행복한 조건이잖아요. 칠판도 되게 크고 그리고 저 멀리서도 촬영한 걸 멀리서도 볼 수 있고 각각 줄마다 TV가 설치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에 나가서 서서 공부할 때도 잘 보이고 그리고 책상도 되게 너무 닭장같이 모여있지 않아서 오히려 더 공부하기 수월했고 데스크 선생님들도 되게 사무적으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도움을 주시고 싶으셔가지고 어떤 커리큘럼을 타면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전현진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얕은 공부를 하면서 저를 만족시키는 그런 공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떤 범위에서 나올지 모르니까 정말 방대한 양을 제가 다 흡수할 수 있을 만큼 공부해야 합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효진 선생님은 한 번 더 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압축 해독도 해 주시고 그리고 모의고사도 변형 문제로 해가지고 잘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11월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전효진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탔어요.
그리고 전환길 선생님도 제가 9급을 11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너무 막막하잖아요. 전환길 선생님 수업 들을 땐 되게 재밌었어요. 한국사는 되게 재밌고 간단하고 이해가 쉽게 돼야 되는데 스토리텔링이 되게 탄탄했어요. 그래서 전환길 선생님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마지막으로 신효관 선생님은 역시 1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공기모라는 모의고사 수업이 있는데 풍정학은 되게 방대하고 어떤 곳에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출만 돌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약공기모를 함으로써 저의 자만감이 들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다 누르고 아 이렇게 문제 나올 수도 있구나 하면서 열심히 수업을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도움 많이 됐어요. 솔직히 이번 한 번 시험 보고 지방직 또 끝나면 또 내년까지 준비해야 되는구나. 아 너무 불안하고 되게 막막할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그런 불안함을 그냥 즐기세요. 그래서 불안하면 또 그냥 행정 기본법도 보고 제가 또 부족한 부분이 또 있으면 그때마다 그걸 찾아서 보고 하면 잠이 안 온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쳐서 그냥 쓰러져서 자거든요. 그래서 수험생활이 되게 힘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번만 열심히 하면 취업을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인 거잖아요.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에 맞는 선생님을 잘 컬렉해서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면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시고 절망에 빠지시지 마시고 아, 나 이거 안 되겠다라는 그런 패배자 마인드보다 나 할 수 있다, 뭐 저 사람도 되는데 나도 되겠지라는 마인드를 꼭 가지셔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